그쪽에 놀이터 있어요. 거기서 얘기해요. 왜 이래요? 뭐 하자는 거예요? 너야말로 뭐 하자는 건데? 너야말로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무작정 나를 피해? 이런다고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아? 죽은 남편에 대해 얘기해 준 거 힘들었을 텐데 고맙게 생각해. 여러 번 묻고 싶었는데 네가 먼저 얘기해 주길 꾹 참고 기다렸어. 그리고 잘 기다렸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왜 네 잘못이야? 그건 단지 사고였을 뿐이야.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우리 병원 응급실만 해도 하루에 수명씩 환자들이 교통사고로 실려 들어오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사망을 해. 그들도 하나같이 다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거야. 그럼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너처럼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그건 그야말로 단순한... 아저씨! 그래서 어쩌자고요? 정말 나랑 결혼이라도 하려고요? 그래. 누구 마음대로요? 내가 아저씨랑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데, 내가 아저씨 만날 마음이 전혀 없다는데, 결혼이요? 아저씨 결혼이 뭔지 알기나 하세요? 아저씨나 애 엄마예요. 나는 애가 있다고요. 그래 알아. 누가 너 애 엄마인 거 몰라? 아저씨 그럼 우리의 이름이 뭔지 알기나 하세요? 몇 살인지는요?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세요? 아저씨 우리 아들 언제 얼굴을 한 번이나 본 적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아들 이름이 뭔지 대답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서 나랑 결혼을 한다고요?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아세요? 나 좀 내버려 둬요. 나 아저씨 때문에 미용실에서 쫓겨나기도 싫고요. 원장님한테 불려가서 닭달당하기도 싫고 이유 없이 얻어 터지기도 싫어요. 나는 어떻게든 하루빨리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서 실력 있는 미용사가 돼야 되는데 아저씨 때문에 위태위태한 파리 목숨이 됐다고요. 미안해. 미안한 줄 알면 날 좀 내버려 두라고요. 아저씨가 뭔데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런데 뭐요? 그런데 원장님은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원장님이라도 이 결혼 죽어도 안 시켜요. 그런데 아저씨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주머님 앞에까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우리 아주머님 아프게 하냐고요. 가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아저씨 안 만나요. 오늘처럼 막무가내로 집 앞으로 찾아온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집 앞에 찾아와서 벨을 울고 싶으면 눌러요. 그럼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아시게 될 테고 우리 아버님 나 미용실까지 출퇴근 시켜주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나 무지 아껴주시거든요. 제발 철 좀 드세요. 결혼이 진짜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세요?